일단은 이걸로 발렛 하고. 야, 발렛 너무 아깝다. 저렇게 하니까 갑자기. 갔다 올게, 오아야. 그치? 아, 저 지금 미용실 가는 중이에요. 지금 머리를 조금 너무 많이 잘라서 머리를 너무 잘라서?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미용실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운전을 잘 못하는데 원래는 모든 스케줄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매니저 분들께서 차로 운전해서 내려주면은 노래하고 춤추고 그걸 다시 타고 돌아가고 약간 이런 생각을 반복했더니 내가 이러다 곧 바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운전을 배워서 하니까 뭔가 자신감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아이돌 생활을 맞아.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도와주세요. 청소도 그쵸. 도와주시고. 근데 그거를 시작하고 연습하면 금방 또 익숙해지고 복잡할 땐 이렇게 생각해. 하자. 그냥 천천히 차근히 하자. 하면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르고 싶은 스타일 먼저 얘기해 보세요. 아, 네. 제가 사실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팀장님한테도 조금 여쭤보고 원장님한테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는 것도 새롭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약간 옛날처럼 단발로 자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가지고. 유튜브 댓글에서 보면은 지금 스타일 되게 성숙해 보이고 예쁘다고. 근데 그 옛날에 추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단발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금발? 맞아. 저 모습을 제일 많이 기억하시지. 다 금발 머리로 많이 나오셨었다 봤다 예전에. 아니 당연히? 지금 추아님 머리가 제 여름용이에요. 목이 좀 더워서 선생님 좀. 목이 약간 보온용. 네, 이거 겨울용이 지금은. 강아지처럼. 팀장님이 긴 머리 그리고 언니가 짧은 머리. 추아 씨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복귀를 프로그램 오는 프로 하잖아요. 근데 더 못 알아보실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단발로 단발로 청소하시고 그러면 단발로 갑시다. 네. 제일 많이 불렀을 때가 어디까지? 나 여기 불렀잖아 언니. 나 못 봤는데? 언니 그때 봤어. 언제? 프라이머리 그때. 그때 머리 길었는데 오 진짜네. 오 근데 잘 안 어울리죠? 아니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오 많이 자른다. 짧게 자르네. 여성분들은 긴 머리 자를 때 되게 아까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아, 넉살도 아까워서 안 자르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길러서 팔아요. 생모. 탈색 안 한 단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진짜 밝게 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때 진짜 신기했던 게 탈색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마른 애 처음 봤어요. 그죠? 아, 웃기다.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 안 돼. 근데 탈색하면 머리가 너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피도 그렇고. 근데 그 긴 시간을 그렇게 황금 머리를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이렇게 머리가 많이 상하는 것도 있고 너무 밝으면 피부 톤이 완전히 막 얼굴 시커매 보여. 그래서 화장을 하얗게 해야 되잖아요. 얼굴뿐만이 아니라 팔 이런 데도 다 막 메이크업을 우와. 해요. 옛날에 한참 정신 건강이 안 좋고 그럴 때는 폼클렌징으로 몸을 막 닦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여기를 씻으면서 이러면서 폼클렌징으로 팔을 닦으면서 네 여기 목이랑 막 다 해요. 근데 노력해서 좋아해 주시면 참 좋은 건데 이런 게 참 정신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좋아졌어요? 네네네 좋아 주시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에는. 그게 뭔가 한번 와요 다.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꿈이었는데 그 일에 치이게 되거나 어떤 맞아요.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에 치이게 돼서 자꾸 마음이 다치는 맞아, 것 맞아. 같아. 맞아, 맞아.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요? 만질 수 있는 사람 옆에. 얘기를 듣고 괴로울 때 이렇게 선배가 옆에서 친구가 야 괜찮아 하고 등을 쳐주거나 안아줄 수 있으면 그게 싹 풀리는데. 그래서 주위에 긍정적인 맞아. 친구들 또 선배들 막 만나야 돼. 맞아. 그래. 막 그래. 소아야 너 너무 잘하고 있잖아. 근데 서로 있네. 아니야 서로 마찬가지야. 왜냐면 청원 씨도 힘들 때 있잖아요. 그쵸 저도 힘들 그럼요. 때 있죠. 다 힘들 때가 있다니까. 맞아. 맞아. 청원 씨는 지금이 더 마른 거죠 예전보다. 제가 진짜 말랐게 3년인데 3년이 무명이었어. 그리고 전성기 때보다 제일 뚱뚱했어. 너무 이뻤는데. 그게 무슨 뚱뚱이야.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그때 살빼겠다고 샐러드를 두 개씩 먹고 이랬어. 아, 코끼리, 코끼리도. 코끼리도, 코끼리도. 응. 다시 그때처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나 30 몇 킬까지 뺐을 때? 30 몇 킬로가 뭔 말이야? 데뷔할 때 한 30 몇 킬로까지 팔 어머 세상에 그 초등학교 때 뭔가 30 몇 킬로 뺐다고 진짜 제 오른다리 정도 할 것 같은데 30 몇 킬로 근데 사실 자기한테 맞는 멋있는 맞아요. 모습을 찾는 맞아. 게 제일 중요한 거 아, 저희가 선배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나뵀다면 저런 게 없었을 텐데 아니 선배님처럼 이렇게 딱 완전 연예인이신 분들이 TV에서 나오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저는 빼도 빼도 안 예쁜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아니, 아니야, 그래. 아 이거 그만하세요. 진짜 열받으니까. 전 거울 볼 때마다 속이 얼마나 상한지 아세요? 왜 예쁜데? 아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갖고 다행인데. 얘기하는데 벌써 다 잘랐어. 다 잘랐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내 드라이어. 귀여운 거 같아. 아 내 스스로. 예쁘잖아. 너무 역시 예쁘다. 아이고. 아 허리.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이제 또 어디 가시나? 어 만족했다. 귀여워 보인당. 만족했어. 됐다. 귀여워 보인다. 다행이다. 출발해볼까? 기름이 또 없네. 기름을 1945원? 2075원? 헐. 배 근처 가서 놔야겠다. 출발. 어차피 똑같은 거면은 저렴한 가격에 넣는 게 좋잖아요. 더 싼 게 있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저렴한 데서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얼마냐, 얼마냐. 아, 1467원. 와, 싸다. 거의 600원이 우리 동네가 싸네. 그래야겠다. 3만 원만 넣어주세요. 휘발유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간다. 밥을 해 먹을까? 아, 이제 뭐 이제 밥 먹는 거야? 냉장고 사실 올 줄 알고 이게 재료를 샀는데 갑자기 또 네, 안 된다고 막. 밥은 좀 잘해요? 아, 진짜 못해요. 저렇게 세 개에서 만 원? 그렇죠, 그렇죠. 집밥 만들어 먹어보면은 좀 건강도 좀 챙기고 용돈도 저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사 온 날 처음으로 도전해봤습니다. 위에 거는 다 쓰면 되잖아, 이렇게 듣고. 모르겠다.
아닌가? 일단 이거 또 잡아주지도 않네. 숟가락으로 다시. 아니 이거 위에 건데 왜 왜? 왜? 왜 다시 안 집어넣어? 이게 다 이미 묻었어요, 저기 양념에. 아까워. 나 같았으면 그냥 양을 늘렸을 텐데. 그만큼 더. 이렇게 된 거. 이거 현명하다. 쏟았다. 윤박이네, 윤박. 답답하네. 이런 기분이구나. 아씨. 아씨. 뭐한 거야? 아. 오. 완전 너무 맛있나? 맛있잖아. 충격. 맛있겠다. 냄새가 진짜 맛있는 냄새 나네.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졸이만 들었네. 끝. 잘했네. 잘했네요. 무슨 소세지. 저렇게 밑반찬 해놓으면 또 며칠 먹잖아요. 맞아요. 한 3일 먹었어요, 저거 해가지고. 맛있어요. 두부전 진짜 맛있다. 1등. 오늘의 1등. 이거 사는데 아까운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한 입 먹고 찍네. 젓가락? 아 이제 아까 바빴으니까 주식을 한번 봐볼까? 어머 정말 특이한 일상이다. 세상에 주식으로 시작해서 주식으로 마무리. 세상에. 먹어야지. 이건 이따 먹어야겠다. 소세지. 오늘 정산. 오늘 주식 48,000원으로 벌었고, 아까 4,700원 옷으로 벌었고, 52,700원에서 식사는 대략 10,000원 정도니까 오늘 하루는 주식이 날 먹여 살렸다. 주식이 날 살렸다.